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촬영 시간 기준 1시간 전에 16Bars 시즌 3의 세 번째 에피소드가 업로드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이 비디오를 시청을 하겠습니다. 라인업을 긴 말하지 않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불러보는 그 이름, 연희보이, 킬라 드리즈, 푸에고라는 래퍼들이 있습니다. 연희보이가 있어요. 이야, 진짜 오랜만에 언급해보는 것 같은데 지금은 굉장히 유명한 슈퍼스타가 된 것 같더라고요. 연희보이가 진짜 저는 그 연희보이 리액션 비디오를 예전에 찍었을 때도 이 엄청난 재능에 다시 한번 놀랐는데 16Bars에 출연을 하다니 기대가 됩니다. 나머지 킬라 드리즈 프레고라는 래퍼들은 아직 제가 잘 몰라요. 요번 16Bars 에피소드마다 좀 특징이 있다면 좀 유명하거나 베테랑 래퍼를 한 명을 캐스팅을 하고 나머지는 좀 뭔가 루키 래퍼들을 캐스팅하는 약간 그런 구도로 가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좀 흥미진진합니다. 긴 말하지 않고 또 지금부터 비디오를 보면서 제 생각을 얘기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Bars Season 3 Episode 3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얍,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참 보면 인트로를 정말 되게 잘 만든 것 같아. 큰형님 DJ Caesar. As usual, we got three talented MCs in the barbershop. First up, representing the boy wonder, Yoni Boy. Yeah, Yoni Boy. Haha, 진짜 오랜만이네. Representing the man Sara, we got Killer Drees in the field. Killer Drees. Every hour, my hour, she makes some noise for Fuego. Fuego. 기대된다. 아 진짜 기대되는데? 연희보이가 어떻게 할지? 오. 오. 연희보이가 드릴 랩 하는 거예요 지금? 오. 아 씨. 와, 아 드릴에다가 싱잉 랩을 해버렸네. 야, 나 이런 모습 처음 봐. 오호호호. 오, 너무 좋은데? 킬라 드리즈, 킬라 드리즈. 오. 딜리버리라고 해야 될까? 이 래퍼 진짜 좋다. 에피소드마다 붐뱁 보여주는 래퍼들이 꼭 나오더라고. 오! 와. 미쳤는데? 플로우가 되게 시크해요. 세련됐어. 야, 다 잘하는데. 오.
이분 목소리 뭐지? 아, 나 순간 팝스모크 생각났어. 뭐야 이분? 와. 야. 미쳤는데 이분 누구예요? 와, 나 지금 너무 놀랐어. 마치 복싱으로 지금 예상치도 못한 훅을 한 대 탁 맞는 느낌이야. 나 지금. 야, 야 미친 드릴 랩플로우다. 오. 와. 강약 조절 미쳤어. 와. 와. 와, 너무 잘하는데? 오! 와. 와. 넋이 나갔습니다. 지금 제가 세 번째 에피소드 리액션 비디오 찍고 있는데, 와, 시즌 3에 이거 역대급 에피소드였어. 와, 진짜 마지막에 그 푸에고의 플로우는 드릴 랩 플로우 특유의 그 파괴적인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거 너무 잘 살렸어. 그리즐리안, 야, 그 느낌을, 와, 처음에 목소리 탁 들었을 때, 저 처음에 팝스모크 들었을 때 그런 느낌 비슷한 게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팝스모크 같아가지고 놀랬어요. 아, 나 말도 지금 제대로 안 나오는데. 와, 이거는 정해졌다. 제가 16 베리스 리액션 비디오 찍을 때마다 개인적인 취향을 담아서 제 개인적으로 누구의 벌스가 꽂히는지를 이렇게 막판에 제가 얘기를 해보곤 하잖아요. 이미 제 개인적으로 1등은 정해진 것 같아. 와, 이거는 푸에고가 이건 진짜 할 말이 없게 만들었어. 너무 멋있게 했어. 특유의 드릴 랩 플로우 있어요. 약간 뭐라 그래야지? 뭐 팝스모크라든가 파비오 포린 같은 래퍼들이 이렇게 좀 되게 그리즐리하게 벌스를 뱉다가 갑자기 딱 좀 멈춰서 약간 좀 여백을 두는 그런 플로우들이 있거든요. 와, 나 거기서 한번 갔어. 미쳤어. 느낌을 너무 잘 알아. 그리고 세컨드는 킬라 드루이즈 하겠습니다. 너무 잘해요. 깔끔하고 날카로운 딜리버리였던 것 같아. 시원시원하게 들리니까, 와, 랩 진짜 찰지게 한다라는 그 느낌이 너무 잘 느껴졌어. 아, 맞아.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어떤 특정 지역으로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힙합의 미국이라는 대륙을 보면 그냥 딱 뉴욕 느낌 있잖아요. 약간 그 뉴욕이었어 그냥. 제가 또 뉴욕 힙합을 굉장히 좋아하니까. 연희보이가 못했다는 게 아니야. 너무 잘했어요. 저 연희보이의 드릴비트에다가 싱잉 랩한 거 너무 멋있었는데 나머지 두 래퍼의 인상이 너무 강했어. 그냥 뭐 물 만난 고기처럱 막 미친 듯이 벌스를 뱉어버리니까 이거는 진짜 저 지금 정신은 못 차리겠어요. 솔직히 이 에피소드가 여기 출연자들 누구 하나 빠짐없이 너무 멋있었는데 사람한테는 자기만의 어울리는 패션 스타일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나한테 잘 어울리는 스타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잘 알고 그쪽의 느낌으로 잘 살려가는 사람은 되게 옷을 잘 입는다라고 얘기하지는 못하겠지만 못 입는다 소리는 못 듣거든요. 마찬가지로 여기 래퍼들이 자신한테 너무 잘 어울리는 옷을 탁탁탁 입은 거야. 최상의 벌스가 나왔다고밖에 저는 생각이 안 들어요. 제가 가사를 이해하지 못해도 그냥 플로우만 들었을 때도 그냥 경탄하게 만드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번 에피소드는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다들.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